오리 안심 그것도 할 거예요. 오리 안심은 저 알레르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해동된 오리 안심을 통 준비된 통에다가 다 구워주세요. 처음에는 좀 깨끗하게 찬물로 여러 번 씻어주세요. 씻다 보면 손질할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비계도 보이고 뒤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은 다 내주시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질 시간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물렁뼈도 한 번씩 있어요. 2kg에 한 개? 두개 정도? 근데 사기 나름이겠죠. 집집마다 틀리겠죠. 그리고 저는 피가 보이면 제거를 합니다. 좀 찝찝해서 그냥 제거해버려요, 피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것도 속 10초를 세수폰 넣을 거고요. 30분간 소독할 거예요. 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10초 소독이 끝나면 깨끗하게 식초 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안심이 의외로 씻고도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씻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건다 쉬운데. 다 하고 나면 체반에 한 30분 정도 물뺄 겁니다. 이제 체반에 물 빠진 거를 키친타올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더 물기 제거를 해줄 거예요. 물기가 없이 건조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펴서 건조기로 하나씩 이동하고 모양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그랗게 했는데,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동그랗게 딱몇 개만 해봤습니다. 보시라고. 저는 16시간 돌렸어요. 건조기.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 끝.